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예전에 좀 방송 이제 한참 좀 촬영을 했을 때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매물의 건축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저본 주택 이제 위쪽에 있는 매물을 좀 촬영을 했었는데, 예, 뭐 그때 이후로 뭐 일단은 계약은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좋으신 분이 이제 매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진행은 못했지만, 그때 고 사장님이시고 이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게다 친환경적이고 내부를 들어가시면 그냥 하루 종일 피톤치드 냄새 맡으면서 살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굉장히 좀 어떤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요런 본인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좀 주택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매물 좀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외관상 보시면 약간 산장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지금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시고요. 문의 많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본 매물 외관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내 메인 진입로 되겠고요. 약간의 왕경사입니다. 뭐 경사는 뭐 급경사 부분은 아니고 겨울철에도 충분히 예, 뭐 부담 없이 예, 진입 가능한 그 정도의 경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조현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혁신초등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서울이나 외부에서도 많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앞에 또 천이 흐르고 있죠. 굉장히 좀큰 천이 또 흐르기 때문에 물도 가깝고 뒤에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단지 내에 입지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내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지금 정면에 보신 바로 요 주택, 예, 바로 요 주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되겠고요. 지금 해가 약간 역광이네요. 그래서 약간 좀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측에 지금 정화조 매립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 보시면 예, 이렇게 포장도 다 깔끔하게 돼 있죠. 네, 또 석재로 이렇게 또 마감이 되는 부분. 그다음 좌측에도 화단과 텃밭, 그리고 화단에 자작나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작나무와 단풍나무가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예쁘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메인마당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죠? 딱 봐도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요 정도 잔디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쉽지 않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디딤석으로 또 이렇게 앞까지 현관문까지 잘 안내를 해주고 있고 감자를 지금 왕창 심어 놓으셨네요 이쪽에. 어휴, 꽃도 막 예. 화단도 보시면 이러고 다 지금 석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예쁘게 좀 해놓으셨어요. 단풍나무도 예쁘고 예. 그냥 예쁘죠. 뭐라고 뭐 딴지 잡을 게 없습니다. 그냥 단점이 없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예. 그리고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 우측 부분도 가시면 이쪽에 이제 데크로 해가지고 하나의 좀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방부목 데크로 해서 여기도 텃밭 공간 다 활용하시려고 텃밭도 이렇게 좀 해 놓으셨고, 야, 요거는 뭐죠? 방울토마토, 대추, 방울토마토, 뭐 앵두인가요? 뭐 나무가 하나 있네. 앵두 나무 같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이쪽까지. 이렇게 디귿자형식으로 데크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크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주택의 뒷부분, 예, 이쪽에 예, 보일러실로 통하는 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다 파쇄석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우측에 보면 상단에 지금 가스 버그통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상단까지가 내 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화단 추가적으로 꾸밀 수가 있고, 예, 여기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변 외관 한번 쭉 둘러봤고요. 아, 뭐 너무 좋네요. 예, 데크 관리 상태도 너무 좋고, 마당 정원 관리 상태, 예, 그냥 뭐 신축이죠. 예, 그렇게 뭐 거의 준신축급이긴 한데 관리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야, 그냥 완벽하게 신축급이다. 관리가 잘된 그런. 정원까지 그냥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의 외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면 전체 다 나무 소재 자재로 외장재도 다 마감이 돼 있고요. 전체 다 박공형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다 자, 후레싱으로 다 돼 있고요. 깔끔하게 돼 있죠. 이 목재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좀 취향에 맞으실 것 같고, 좀 뭐 많이 게으르다, 나는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도 난 칠하기 싫다, 그런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주택 내부도 모든 게 다 나무 소재로 마감이 돼 있는데, 내장재 같은 경우는 딱히 관리할 게 없어요. 내장재는 관리할 게 별로 없고, 외장재만 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데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외관 한번 보셨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전실이 있어요. 전실 좌측에 역시 나무 소재의 신발장이 돼 있고, 천장과 벽면 다 루바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돼 있고, 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나왔다. 어이치 어이치 어이치. 예, 짖진 않을 겁니다 이제. 자, 들어오시면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역시나 내부 마감재라든가 가구 모든 게 다 나무 소재로 돼 있어요. 예, 딱 들어오시면 이 나무 향이 정말 진하게 확, 예, 코를 자극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피톤치드 그냥 그 자체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안방 이렇게 보십시오. 전체가 다 마감이 나무 소재고요. 가구 바랄 거 없죠. 예, 이쪽에도 이렇게 전체가 다 나무 소재로 마감이 돼 있고, 이쪽에 이제 마당 쪽으로 해서 창을 길게 이렇게 좀 빼 놓으셨어요. 네, 1층에 안방이 이렇게 조금 앙증맞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정면에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과 우측에 계단 및 창고가 있는데, 여기도 계단 이 깊이가, 창고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역시나 다 나무 소재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좌측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죠. 네, 이렇게 굉장히 또 넓은 공간, 세탁실과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입니다. 1층의 욕실은 이렇게 좀 약간 예쁜 나무 소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타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마감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천장은 역시나 이렇게 나무 소재로 루바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인 공간입니다. 1층의 메인 공간 보시면 주방과 거실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공간감이 좋습니다. 넓게, 예, 좀 공간을 좀 활용하기가 좋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가 그냥 다 나무예요. 나무, 나무 숲에서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쪽 일로와 그렇지. 예, 제가 지금 밖에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일로와 괜찮아요. 지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창도 넓게 빠져 있고요. 예, 뭐라고 말씀드릴게. 예, 일단 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구, 싱크대 하부장도 보시면 이렇게 다 나무 소재로 직접 다 제작을 해가지고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쭉 보셨고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계단 및 창고, 거실, 주방 뒤편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아니죠, 주방 뒤편에는 이제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 옆에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 별도로 돼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주 하시기 굉장히 좀 편리하게 구조가 설계가 잘 돼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도 커튼 하나 이렇게 또 쳐 놓으셨고요. 2층 올라가는 계단 다 집성목으로 돼 있고, 역시 마감재는, 예, 나무 소재로 다 이렇게 온 집안이 그냥 피톤치드 그 자체입니다. 올라오시면 정면에 이렇게 서재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이 공간이 있어요. 거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소파가 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원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서재 공간으로 활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좌측에 이 공간이 이제 다락 공간입니다. 원래 다락 공간인데 이렇게 좀 확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여기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 놀이방이나 공부방, 이렇게 뭐 작업장, 이렇게 취미, 뭐 레고 같은 거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이제 방이죠.
2층의 방은 굉장히 좀 넓은 편입니다. 붙박이장, 수납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장 역시 다 나무 소재. 향이, 예. 자꾸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돼요.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욕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2층에서 이제 여기는 또 테라스도 있어요. 2층에 테라스도 있는데, 내려다 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조윤초등학교도 한눈에 보이고, 주변에 뭐 풍광이나 이런 거 즐기기에는, 충분한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다. 일조량과 조망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까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어요. 2층은 이제 방 하나, 다락방 하나, 그 다음에 거실, 욕실 하나, 테라스, 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조연리에 소재하는, 산장 느낌 나는 그런, 예, 목조주택이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일반적인 업자분들이 짓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좀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리 상태나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좀, 예, 거의 최상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지 답사는 가능하십니다. 미리만 좀 연락 주시고요. 그래도 먼 길 오시는데 또 내부까지 다 보셔야 되니까 좀 미리미리 좀 제발, 예, 양평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전화 주시 그러면 내부 답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연락 주시고, 답사 가능하게끔 최대한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예, 그 좀 연락 많이 주십시오. 네, 또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네요. 이제 지금이 휴가철 같아요. 그죠? 아직 5월 달인데, 이제 곧 6월 달이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올해는 뭐 기후나 이런 게 조금, 예, 뭐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작년과 같은 그런 좀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말이 좀 길었네요. 예,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